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의 선발 스타팅 멤버입니다. 윤준혁, 손주상, 김대윤, 박민엽, 금태용, 김영대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인하대학교의 선발 스타팅 멤버입니다. 이수범, 김웅비, 송원근, 원빈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먼저 서브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냈고요. 위쪽에서 그대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올려줬고요. 윤준혁이 3단 연결. 다시 한번 인하대의 공격. 다시 한번 시간차 들어갑니다. 김대윤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다시 한번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볼락에 맞고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손주상이 뜹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여기서 살짝 또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3단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손주상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 서브 길어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이렉트 킬.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점수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속공 득점 성공. 김영대 서브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이수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수범의 서브. 이수범의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길게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인하대학교가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서브가 살짝 길었고요. 다시 한번 속공. 속공 공격 성공하는 김대윤. 인하대학교의 서브. 한광호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밀어넣는 송원근. 넉점차 뒤져 있습니다. 리시브 해냈고 그대로 속공 성공하는 송원근. 박민엽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토스해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안쪽에 떨어지면서 한국민의 득점 성공.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손주상 볼락 맞고 인하대학교가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한국민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21-17 넉점차 뒤져 있습니다. 강한 서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윤준혁의 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떴습니다만 원빈의 볼락에 막힙니다. 손주상 네트 맞고 인하대 진영으로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볼락에 맞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2세트가 시작됐고요. 그대로 속공. 첫 득점은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김대윤의 속공 득점. 그렇죠. 자, 리시브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블락에 맞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한국민이 득점 성공합니다. 뒤져있는 인하대. 이광호의 리시브 살짝 흔들렸고요. 이 기회를 놓치려는 이수범. 6-4 2점 차. 김영대의 서브였고요. 김영대의 서브 그대로 한국민이 내리꽂고 씁니다. 그냥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살짝 넘겨준 공. 한국민이 끝까지 잘 받아냈고 네트 맞고 충남대학교에게 다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손주상 1-1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는 김웅비입니다.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살려내고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윤준혁이 센스있게 바로 넘겨넣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리시브 이번에는 길어요. 길었습니다. 인하대가 길었고요. 잘 막아냈고 속공 성공을 합니다. 원빈.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요. 이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충남대학교의 금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금태용의 강 서브 리시브 해냈고 포스 그리고 왼쪽에서 한국민 득점 성공. 김대윤의 서브. 김대윤의 서브 들어왔어요. 김대윤의 서브는 안쪽에 꽂힙니다. 김대윤이 서브를 성공하면서 12-10. 네, 리시브 잘 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국민이 중앙지역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손주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의 서브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한국민의 득점 성공. 잡아냈고요. 자,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박경민 하덕호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이수범의 서브 넘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왼쪽에서 금태용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수범 다시 한번 속공 리시브 디그해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에 성공하는 금태용. 네,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의 강한 서브
리시브 길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인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냈고 왼쪽에서 블락 성공하는 인하대학교 송원근입니다. 주먹을 불 끈지고 코트를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고 한국민의 공격 성공을 합니다. 네, 지금 블로커 터치 아웃이죠. 네. 윤준익의 서브 이수범 올려주고 한국민이 떴습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금태용. 윤준익의 서브 박경민 다시 한번 선택은 왼쪽을 봤어요. 블락 맞고 바깥쪽으로 아웃되면서 인하대학교가 다시 한번 교수를 만들어냅니다. 왼쪽에서 떴습니다. 손주상 블락이 맞았지만 저 커버됐어요.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손주상이 달려옵니다. 네트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인하대학교 서브 리시브 해냈고 그대로 성공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인하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3세트는 충남대학교가 먼저 윤준혁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시브 어렵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볼락에 막히면서 충남대학교가 3세트도 먼저 득점엔 성공을 합니다. 리시브 해냅니다. 다시 한번 원빈의 속공 막아냈고요. 세 번의 금태용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서브는 리시브 해냈고 윤준혁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금태용.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공격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막아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수범. 자, 걷어 올렸어요. 금태용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손주상의 공격 성공. 한국민의 서브. 이강호의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성공을 하는 송원근. 윤준혁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오른쪽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수월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려졌고요. 윤준혁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한국민이 주먹을 불 끈집니다.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네, 21-12 9점 차 뒤져있는 손주상의 서브. 그대로 서브 에이스 성공을 합니다. 김승민의 서브. 이광우의 리시브. 짧아요. 윤준혁 다시 한번 뒤쪽에서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블락이 막혔고요.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하지만 안쪽에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이제 오늘 경기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손주상이 오른쪽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인하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세트 25-13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셧아웃 승리를 거둡니다.